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고속도로 두 개 차로가 2시간가량 통행이 중단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화물차 뒷바퀴가 터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육도는 핵 없는 세상은 조선반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나발을 불어대며 북 핵포기를 고화되고 상대가 조선반도 문제에 관심이 있건 없건 관계치 않고 반공화국 압박 공조에 힘을 보태달라느니 총력을 기울여달라느니 뭐냐면서 비력질을 했으니 그 꼬락손이야말로 동족 대결에 극도로 환장하고 외세 공조 구걸의 이골이란 특정 대결 악녀만이 부릴 수 있는 역겨운 추태인 것입니다. 치매증의 특징은 때와 장소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옳고 그른 것도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즉 세계에서 유일한 핵전범국이고 세계 최대의 핵무기고를 가지고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운명을 위협하는 핵범죄국인 미국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하지 않고 우리의 자유적 해국제력을 헐뜯은 박군이야말로 자금률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한때는 쌀 같은 경우에는 자금률이 100%를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것마저도 지금 80%대로 주저앉은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예. 네. 그거는 근데 사실은 쌀은 네. 그 저희가 이제 의무적으로 수입하던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3시 뉴스입니다. 12시엔 투맨 쇼! 자, 오늘 평일보다 10분 일찍 시작합니다. 오늘 토요일에 또 투맨 쇼네요. 네. 오늘 첫 곡은요, 비욘세 크레이지 인 러브였습니다. 네. 해가 오십니다. 주자는 13루가 됐고, 아, 번트 위치가 좋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지금은 스퀴즈를 댄 건지, 스퀴즈를 댔으면 3루 주자 김성현 주자가 미스를 한 거고요. 네. 야 하면 나, 나 하면 두, 야 나도 everybody, ayo man, 나를 따라해, 너 영어로 해. FM 103.5MHz SBS Love FM입니다. HLSQ. 신동엽의 1577에 1577 대리운전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치인과 진보의 상금의 탁월한 정보는 민경도에 의한 것이라고 이렇게 교수했습니다. 예, 남조선의 한통령을 담당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김일성 주선님께서는 일찍이 하던 대회에서 3대 정치사상을 해오라는 무상투쟁 말씀을 제시하신 데 의해 반해민은 무조건 상관하시오. 오늘날 흥분 정치의 뿌리를 마련하셨다니 해방의 군대를 앞서 새 교육을 건설하시고 충분명도로 경해방 경제의 승리를 것이었으며 존재에 내놓으신 경제 국방 군중 마무리하는 하이카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이제 어두워졌나요? 지금은 S7의 듀얼 픽셀 F1.7 카메라로 사진 찍기 좋은 시간. 삼성 갤럭시 S7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남도와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7m인지 10m로 불다가 북동풍이 10m인지 15m로 강하게 불고 김혜영의 싱글벙글 쇼! 기쁠 때면 내게 행복을 주면 AM 900kHz,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B. 맙소사. 기업은행 누르면 빠지는 콘센트 눕박콘. 눕박콘 한국 이지론 알리안츠 생명보험. 아,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세상은 달라졌어. 뱅킹 거래 상품 가입 자산 관리 I1 뱅크로 전부 다 해. Go! Go! IBK 인터넷 금융 생활의 시작 iOneBank.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눕박콘 눕박콘 눕박콘. 왜 그렇게 힘들게 외워? 누르면 빠지는 콘센트. 그리고 가볍게 눌러도 어머머 쏙 빠지네. 눕박콘 너무너무 좋다. 검색창에 눕박콘을 쳐보세요. 세븐일레븐 전 매장에 있습니다. 아, 대출 좀 받아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알아볼 건 많고 시간은 부족하셨죠? 이제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공적 대출 중개회사 사회적 기업 한국 이지론. 김풍입니다. 셰프들과 경쟁하면서 제 실력도 일취월장했죠. 무비당 알리안츠 스킨. 경영 상품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박정화의 달빛 낙원. 아, 이것도 보고서라고 가져왔어? 다시 해봐. 아, 죄송합니다. 아... 하루가 길지? 한잔하자. 네? 아,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아, 대리님, 공연 보러 가시죠. 오늘 문화가 있는 날이잖아요. 어? 이거 보고 싶었던 건데? 생활을 즐기는 방법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광고 중에도 나가요. 뿌르롱 퀴즈. 자, 다음 중 지금은 라디오 시대 시그널 음악은 무엇일까요? AM 900kHz,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 KV. 파워풀한 고출력 터보 엔진 라이너. 모든 것이 바뀌었다. 변화, 말리부로부터.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할 올뉴 말리부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1시 뉴스입니다. 안전 출구, 응급 상황 대피 훈련 상황과 경비원 업무 집행 상황, 전기 사용 상황을 상세히. 중파 972kHz, 단파 6015kHz, 한민족 네트워크 채널 KBS 한민족 제1방송입니다. 잠시 후 9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한민족 네트워크 채널 KBS 한민족 제1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한민족 제1방송은 중파 972kHz와 단파 6015kHz로 매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하루 20시간 방송되고 있습니다. KBS 한민족 제1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성수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한민족 방송은 중파 1170kHz, 한민족 제2방송으로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국립광고협의회.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유코리아 방송입니다. RFK.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한민족 네트워크 채널 KBS 한민족 제2방송입니다. 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발전기금을 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KBS 월드라디오 우리말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KBS 월드라디오 우리말 뉴스입니다. The healthy Christian life is one of constant growth. In 1 John chapter 2 verses 12 through 14, the Apostle John lists. 일반 프로그램도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정보 보호 실천, 안전한 내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한 팀으로 공부한 아이들이 증명하는 놀라운 변화. 김영사. 60년, 또 복음 60년, 중파 1188kHz, 표준 FM 106.9MHz,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HLKX,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주성화 씨의 서울살입니다. 사랑하는 분역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라크 특수부대가 오늘 모술 동부 지역을 공격하면서 We've got your country music favorites all day, every day, no matter where you're serving. Today's best country on the American Forces Network.